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는데 우리 1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지역 직장 대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발기인이죠.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조합원 모집하여야 한다. 1번 맞다 틀리다. 조합원 모집 신고 맞다. 조합원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모집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해야 되고요.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조합원 충분히 모집하여 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하는 때에는 80% 이상의 사용권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고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됩니다. 지금은 조합원 모집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1번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2번 그냥 건너뛰시고 3번입니다. 지역 직장 주택 조합에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해야 한다. 공개 모집이란 말 기억나시죠? 공개 모집 아니면 선착순이죠. 그것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경쟁 입찰의 반대말은 수의 계약입니다. 경쟁 입찰의 반대말은 수의 계약. 그래서 공개 모집하는 것과 선착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전이라고 하면 공개 모집하는 것이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라면 선착순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 5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5번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다만 우리 3번 잠깐 봐주십시오. 리모델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권이 수인 공유, 공유 동거래 놓습니다. 속하는 경우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시험에는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공유란 말 보게 되면 대표 1인입니다. 공법상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공유자 각각 동의권 행사한다. 대표 1인만 동의권 행사한다. 대표 1인. 공유 관계는 각각입니까? 대표 1인입니까? 대표 1인. 공유 나오면 항상 대표 1인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수인 또는 각각이라 말 쓰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그리고 4번 그냥 보십니다.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 충원할 수 없다. 사망했다면 상속 발생하거든요. 상속인이 자동적으로 조합원으로 충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망은 상속이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상속인이 자동적으로 조합원으로 충원되게 됩니다. 5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설립 인가 받은 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경우 주택조합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인가 받고 또 추가 모집했다고 하면 변경 인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600명 모집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았는데 이게 700명, 800명, 900명 되어버렸다고 하면 조합원 수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합원 수가 바뀌었다고 하면 이제 조합주택 건설 세대수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변경 인가 받아야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5번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적한 번도 없습니다. 예, 다안 보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예, 6번 함께 보십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1번은 보지 마십시오.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2번 함께 보십니다. 리모델주택조합은 리모델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예, 토지만이 아니라 구분소유권과 대지 지분 모두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하여튼 없다 놓으면 틀렸다. 전더 이상 대답할 이야기 드릴 게 없습니다. 없다 놓으면 19번 틀리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3번 구민대 공급받기 위하여 구민대 공급받기 위하여 가로 해 놓습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추천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장 퇴직 나와보게 되면 인가 받아 설립하는 것이고 구미택 공급이란 말이 달려있을 때만 신고하고 직장 퇴직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5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7번 그냥 한번 풀어보십시오. 8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8번 그냥 건너뛰시는데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8번 유형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주택조합은 자신의 업무를 등록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계약금 등의 자금 관리는 누구에게만? 예, 그것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게 조금 힘든 이야기인데 공법상 대행이란 말이 사실 세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놓습니다. 개발법상 시행자가 대행하게 되면 그때 대행은 공공이 주택 설계나 또는 분양에 관한 업무를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설계 분양과 관련되어서는 공적 사업체가 누구에게?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법에서는 저 대행과 유사한 말로서 위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행자가 항만이나 지하철 등을 함께 개발하게 되면 공공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표현합니다. 나는 신탁 기억난다. 신탁은 누가? 민간이. 신탁업자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때는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내가 개발법에서 대행이란 말을 봤다고 하면 대행하는 주체는 누구이다? 공공이. 누구에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에 대한 설계, 분양에 관한 업무를 대행시킨다라는 건 기억해 놓으시고 만약 주택법에서 대행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리모델주택조합을 제외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조합 업무를 등록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대행하게 되는 자는 공공이다 민간이다 민간입니다. 누가 맡기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공공이 주택 설계 분양에 관한 업무를 주택건설사업자 민간에게 맡기는데 여기 대행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민간인 지역 직장퇴조합만 리모델퇴조합은 대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주택법상 지역 직장퇴조합이 전문가에게 대행하게 했을 때 자금 관리에 관한 부분은 누구에게만? 신탁업자에게만. 그래서 지금 대행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8번에서 다뤄놨는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해주실 것은 리모델퇴조합은 대행 못합니다. 리모델퇴조합은 단독으로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자금과 관련된 업무 대행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신탁업자에게 맡겨야 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8번은 답이 5번인데 건설업 등록한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신탁업자 들어가야 됩니다. 대신 그 신탁업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금 관리와 관련되어서는 신탁업자에게만 대행하게 한다. 그 정도를 구분해 놓습니다. 잘 하실 수 있죠. 9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나십니다. 10번입니다. 그냥 9번 아예 풀지 마십시오. 9번은 아예 풀지 마십시오. 10번도 좋은 이야기인데 그냥 제끼십니다. 다만 1번만 잠깐 봐주십시오. 리모델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해당 공동택 등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1번 맞다 드리다. 예, 공유 이야기 나오면 항상 대표 1인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옳은 지문으로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나머지 그냥 지나가십니다. 11번 함께 보십니다. 주택조합 해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 의결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확인되셨는데 이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2년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2년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총회 개최하여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했다고 하면 3년 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총회에서 해산 조합 설립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2년 되는 날, 3년 되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총회 의결 거쳐 사업 종결 여부, 해산 여부 결정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 의결 거쳐 해산 여부 결정해야 한다. 이때는 3년. 그래서 우리 앞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조합은 모집 신고하고 지역 지상도의 조합은 조합원 모집할 수 있고요. 충분히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몇 년 안에? 2년 안에. 그리고 지역 지상도의 조합의 설립 인가 받았다고 하면 목적했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몇 년 안에? 3년 안에. 2년, 3년 내 각각의 절차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저 2년 되는 날, 3년 되는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총회에서 해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3, 4, 5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12, 임원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지키자, 하지 말자. 그렇게만 봐주십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한자리 보시면 30호 30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한 번의 대지조성사업이 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다만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주상복합건축물 있거든요. 장소는 유통상업적을 제외한 상업적 또는 준주거적, 세대수는 300세 미만일 것,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 요약집에 그렇게 나와. 예, 요약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59페이지 찾으셨죠? 양가로 이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서 30호 30세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번 제외 찾으셨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법의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일반법인 건축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때는 건축 허가받고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1번 보시니 가로속의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장소 찾으셨죠.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 그 세 개 요건 갖추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걔가 계속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걔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하나 봐놓습니다. 여기 주상복합건축 아니면 이건 시간 걸리기 때문에 한 넘어갑니다. 장소에 관한 요건과 세대수에 관한 요건, 비율에 관한 요건 세 가지 충족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되셨으면 이제 다시 위에 박스를 보십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호 30세대 이상이 원칙인데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 합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택의 경우는 한옥일대, 그리고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지형 연립택과 단지형 다세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세대 주거지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 도래폭은 6m 이상일 때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삼고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형사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택은 주택 단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어느 정도 주차장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입 도로의 폭이 6m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차량의 전폭이 1.8m이거든요. 그러면 차 한 대 일렬 주차시키고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할 수 있는 진입도로라고 하면 이 진입도로 일부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택 문제 어느 정도 주차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택에 대해서는 30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얼마부터 50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원룸형 주택은 세대 주거 면적이 30제곱미터, 진입도의 폭이 6m일지라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얼마부터? 30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다시 여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30으로 한 것과 50으로 한 것 중에 규제 완화되어 있는 것은 뭐다? 50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 규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도시형 산업택 중에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택이라면 주차장 문제를 주택단지에서 일부 해결할 수 있고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라면 진입도로에서 주차장을 일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얼마부터?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대를 할 수 있는데 원룸형 주택도 도시형 생활택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는 원칙 쫓아가서 얼마부터? 3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관련된 내용 정리되신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 있는데 예외적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원칙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예외 찾으셨죠? 4번이 올해 신설되었거든요. 리모델링 결의안,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리모델링 결의는 3분의 2이다? 75%이다. 75%. 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2지만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바꾸자 한다면 75%의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한 개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부분 소유자 및 의결권 얼마? 75% 동의 확보한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100% 대지 소유권 없다 할지라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뭐가 가능하니까? 팔라 매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민사특별법의 집합건물법에서는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하고자 한다면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 필요했는데 주택법상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결의 인허가 받기 위한 결의는 80이 아니라 75%입니다. 제가 민법을 잘못 그렸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75%의 동의 얻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받아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정리해 드릴 게 있는데 만약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하게 되면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요. 늘어난 세대수가 30만일 때는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리모델링 사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이러한 요건 갖추었을 때는 매도 청구하면 100% 대지 소유권 없다 할지라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것 챙기시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4번 꼭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국가 등의 공공 차시였죠. 3번. 공공은 국민대 건설 사업하는 때는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대지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지방공사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이 말로 보면 틀립니다. 대지 소유권 없이도 미리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나가도록 하는데 얘가 두 번 나오고 나서 연락 두절입니다. 왜? 그동안 개정 안 됐거든요. 개정되었으면 시험에 나올 만한데 개정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연락 두절이더라고요. 다만 우리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사전 협의 기간은 몇 개월? 3개월. 매도 청구 대상은 땅만 매도 청구하는 겁니까? 건축물 포함시키는 겁니까? 포함되는 겁니다. 그 정도 상식이면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처리기간 며칠이다? 60일이라는 것 눈에 확인하시고 절차 동그라미 2번 기부채납이라는 말 찾으셨죠? 긍정한다, 부정한다? 161페이지에 양가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기부채납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리고 변경 승인이 최근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까딱 나오면 손 못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마음 비우는 게 마음 편합니다. 세상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번 표본 설계도 사셨죠.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 사업자는 표본 설계도서 작성하여 국장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조합은 표본 설계도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161페이지 맨 마지막 줄. 표준 설계도서는 건축법에서 나오고 표본 설계도서는 주택법의 제도인데 이 표본 설계도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주택조합 빠집니다. 주택공사와 지방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국장에게 승인받아 사용한다. 그 정도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작년에 착공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2번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거든요. 올해 안 나옵니다.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2착이란 말이 원칙인데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5착입니다.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 정도 생각해 놓으시고 양가로 2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 찾으셨죠? 주택 분양 보증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맨 마지막 줄에 주택 분양 보증된 사업은 제외한다. 162페이지 맨 마지막 줄. 주택 분양 보증이라는 말 줄만 쳐놓습니다. 이제 다시 보십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필수적 취소 제도를 두고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임의적 취소만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 시에 선 분양 후 시공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는 새 아파트 분양받게 되었을 때 재산상 이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업체의 일반적인 규칙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게 되었을 때 입주예정자의 권리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필수적 취소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항상 임의적 취소만 두고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반면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건축 허가받아 건물 건축하게 되면 자기의 살집을 안 드는 것이고 분양하거나 임대했을 때 자기 수익이 발생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주의 규칙 사유 발생하게 되면 필수적 건축 허가 취소는 있지만 주택법에서는 입주 예정자가 늘상 존재하기 때문에 임의적 취소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택법과 관련된 문제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하실 것은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 대여한 때 등록 말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의 필수적 등록말소는 거대입니다. 대신 사업체 중에 조합은 법령 위반 시에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장 등의 임원이 법을 위반해서 다양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데 이 조합 구성원들은 조합택 기다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거든요. 그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조합 설립 인가 취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조합 설립 인가 취소는 임의적 취소만 존재할 뿐 강행 규정은 없다라는 것을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2호, 3호의 경우에는 주택 분양 보증 받은 때는 제외한다. 주택 분양 보증 받은 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 아예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니 착공 신고 시기 위반하여 공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사업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경우 그리고 3번 사업체가 부도 파산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인데 주택 분양 보증 받은 경우는 취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주택 분양 보증 받은 사업 주체가 부도 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분양 보증 때문에 틀린 질문입니다. 주택 분양 보증 받은 사업 주체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때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분양 보증이라는 말 달려있다고 하면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올해 꼭 한번 봐놓습니다. 작년에는 16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연장 사유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부분들을 올해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 토대로 해서 내용 보십니다. 323페이지 찾으셨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이런 건 절대 보면 아닙니다. 2번입니다. 한옥 50호 이상 건설하고자 하는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한옥은 30호입니까? 50입니까? 50. 그리고 3번입니다.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단지형 연립대택을 30세대 이상 건설하면서 진입대폭이 6m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우리 약속했습니다. 단정 연립 단정 다세택으로서 주거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 도래폭이 6m 이상의 경우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30세대인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4번 5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2번인데 얘는 그냥 지나가시고 우리 4번 잠깐 봐주십시오. 사업계획 승인 청구받으면 며칠 이내?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 통보한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체는 승인받은 대로 사업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사 시작하여야 한다. 이것 착공이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몇 착? 5착. 착공은 2착이 원칙이지만 1착 건축 신고한자는 1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았다면 3착 그리고 주민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며 또 5착은 건축법의 특별 건축구역 기억나십니까? 용산 국정무지구가 특별 건축구역인데 구역 지정하고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전부 또 일부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오착이 여기입니다. 나는 그런 거 별로 모른다. 이것만 알아도 훌륭하십니다. 이것만 알아도 훌륭합니다. 이착만 알아도 훌륭하십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오착이라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한 이제 10번은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10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5번 이때는 오착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되는 것인데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지문에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이란 말 확인하시고 세대수는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일 것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일 것 그리고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일 것. 그래서 장소에 관한 요건과 세대수에 관한 요건, 비율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렇게만 다시 확인해 놓습니다. 예, 4번 그냥 지나가실 겁니다. 대신 5번만 잠깐 봐주십시오.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공구별 최소 건설 공급되는 세대수는 300세대. 그건 잘 아시죠? 한 장 넘기십니다. 5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니다. 주택공사가 서울에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 한옥 건설하는 경우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국가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하는 때는 누구에게?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정부투자기관 중앙공사이죠. 관할 관청 누구이다? 국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B 광역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이곳에 관할 관청 누구이다? 아, 주인은 국장이죠. 그리고 우리 이것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함께 하신 것으로서 자수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 3천 도지사 지정 공간 구역이라면 관할청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 공수가 건축 허가 내주는 것이죠. 자연환경 토질 보호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다섯 가지 용도. 이게 21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작년까지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올해가 31회니까.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대신 저 사실 이거 한 3년 전까지는 절대 이거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는 판국이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에 속한 시군의 공장 창구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할지라도 도의사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너무 잘하십니다. 공장 그냥 시장 군수가 도의사 승인 없이 건축허가 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용인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고 평택에 최근 준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사성 있는 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번 확인 정도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이 시험 고시한 지역 이 말 보게 되면 관할 관청 누구이다? 국장이다. 그래서 1번 국장 두 번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6번은 알아서 해주실 것. 7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서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맞다 드리다. 맞다.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해산 여부 결정해야 되거든요. 신청은 몇 년 안에? 2년 안에. 더 우리를 점점 헷갈리. 하여튼 이번 정권에는 워낙 법을 많이 바꾸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좋은 나라 되겠죠. 하여튼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고 하면 해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더 점점 헷갈리고 있습니다. 법은 많이 만드는 게 필요 없거든 사실은. 잘 집행하면 충분한데. 2번입니다. 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건 착공신고입니다. 착공신고는 몇 년 안에? 5년. 5착.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은 5착. 3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체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맞다 틀리다. 잘 아십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주택 분양 보증 받은 사업 주체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이 지분에 분양 보증이란 말 붙어 있으면 취소 대상이 아예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별로 기억 안 한다?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1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 주변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29회 때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나왔기 때문에 저 작년에 그거 했거든요. 왜?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택분양보증 이 말 보게 되면 주택분양보증 보게 되면 취소 사유가 아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한 경우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리 모델링 텍 조합은 리 모델링 결의안 한 후 리 모델링 결의 한 후 매도 청구한 경우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한 경우입니까? 다시 요약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했다 하기 전이다 한 후다. 예, 그냥 보십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162페이지 아, 160페이지 보시게 되면 리모델링 결의안 리모델링 텍 조합은 매도 청구하는 경우 매도 청구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거든요. 매도 청구 전이다 후다. 잘 모른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하게 해놨는데 제가 이 말을 알릴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 텍 조합은 매도 청구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후에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는 언제 한다? 사업계획 승인 후에. 그래서 지금은 하는 경우라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매도 청구는 언제 한다? 사업계획 승인 후. 그리고 만약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으로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30 미만이면 허가 받아 리모델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매도 청구는 항상 언제? 인허가 받은 후에 하는 겁니다. 전에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하는 경우 얘가 매도 청구 전 상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겁니다. 매도 청구는 항상 인허가 받고 매도 청구한다. 그렇게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인허가 받고 매도 청구한다. 나는 매도 청구 들어본 적 없다? 하여튼 정비법에도 마찬가지고 쥐가 내립니다. 건축법에도 우리 이 말 기억나실 겁니다.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의 부조 안전성 등의 문제로 기존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총수의 80% 이상의 동의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의 동의 받고 건축허가 받을 수 있고 매도 청구하게 되면 건축허가 받은 후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매도 청구하기 전에 몇 개월 이상? 하여튼 사전협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 정비법 넘어가면 그때는 2달 6개월인데 2개월 60일인데 2개월 60일인데 정비법은 지멋대로 해놔가지고 저도 더 이상 하시는 것도 괜찮으신데 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되는데 그게 좀 힘드시다고 하면 그냥 정비법 뺀 나머지는 다 3개월. 매도 청구와 관련된 기간 3개월로 파악해 놓습니다. 정비법만 좀 특별합니다. 정비법까지 정리할 수 있으면 아마 80에서 90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 성적 좋아가지고 합격하시게 되면 인력공단에서 내년에 잠깐 금토위원으로 시험 잘 냈는지 수준 확인해달라고 위촉하는 전화 오실 거거든요. 돈 주는 게 마음에 들면 가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집에서 돈 더 버시는 하여튼 시험 잘 보시는 건 방법이십니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저한테 자랑하시는데 근데 그분 공부 잘하면 원래 중기업 잘 못해야 되지 않으십니까? 학교 1등은 사회에서 1등이었다 잘 못해 아 그런가요? 제 친구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예, 제 친구들 잘못됐나 봅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1등이 사회 1등 아니더라고요. 예. 이상한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 감액 변경하려면 변경 승인 받아야 된다. 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잘 모른다. 대신 우리 확인해 주실 것은 나는 축소 단축이란 말은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으면 충분한 걸로 해 주십시오. 저보고 더 뭐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변경 승인과 관련된 내용은 워낙 다양한데 이게 케이스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감액 부분과 관련되어 주택조합이 아니라 공공일 때 허용되는 사안인데 그냥
일단 넘어가십니다. 그냥 넘어가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손대지 말자. 8번 한 개 보십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폭리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주택만이 아니라 부대시설 폭리설 설치 계획도 반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단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단지를 공급을 분하여 주택건설 공급할 수 있다. 500이 아니라 600.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그리고 3번 확인하십니다. 주택공사는 표본 설계도서 작성하여 국장에게 승인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표본 설계도서 작성할 수 있는 자는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조합은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기부채납 긍정한다 부정한다.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처리 기간은 며칠? 60일이라는 말 확인해놓습니다.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9번 매도 청구 좋은 이야기 있는데 몇 년 동안 연락 주저이더라고요. 그냥 지나가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1번 찾으셨죠? 1번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한옥은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었습니다. 2번은 공구별 분화 사업 대상으로 600세대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오착이란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4번 60일 그리고 5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 범위에 공사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추정했습니다. 연장이란 말 보게 되면 앞에는 항상 1년. 국토계획법의 기지계일 때만 2년입니다. 3년 연장하는 것은 공법에 있다 없다. 이런 훌륭한 문제를 만들고 계시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항상 연장이란 말 보게 되면 앞에는 1년입니다. 기지계. 개발행 허가 제한 기억나시죠? 그때만 2년입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주의 신청받아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보시면 해당 사업 시행지의 소유권 분쟁을 사업 주체가 소송 외 방법으로 소송의 방법 줄만 정했습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이다 아니다. 소송 절차의 경우에만 소송 절차에 진행되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소송 외란 말 쓰게 되면 틀린데 이걸 골라내기가 쉽진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 꼭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 비우고 천천히 보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차분히 보시면 보이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쪽 안 나옵니다. 올해는 뭐 나온다? 취소 쪽이나 또는 사업계획 승인 쪽을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 분양 보증이란 말 기억나시죠? 주택 분양 보증 받았을 때 사업자가 포도나더라도 대지 소유권 상실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아니다. 그 정도만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13번도 뻔한 건데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3번 잠깐 보십니다.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해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한 경우은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나오면 앞에는 항상 이제 달인이 되셨는데요. 연장하면 1년, 2년 연장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해보면 쉽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문제를 하여튼 문제 풀어보신 데는 나중에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지키십니다. 감리 쪽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5번 사용문서에 관한 문제 딱 하나 보십니다. 16번만 보십니다. 16번만 보십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 완료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을 받을 수 없다. 없다란 말 추정하시면 1번이 답이다.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4번 보게 되면 사용금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금사와 관련된 처리기간은 며칠? 15일.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17번부터 주택건설 용지 확보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잠깐 이렇게만 하나 이해해 놓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원활한 주택건설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를 우선 공급, 매각하며 재비지에 관한 제도를 각각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수용은 공법상 4번 나옵니다.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개설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수용 사용 대상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비법상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 고시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그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국가 등의 공공사업체가 국민대 건설하는 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한 자는 누구만? 국가를 포함한 공적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국공시와 관련되어 우리 일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한다면 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매로 매각하면 경쟁 입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저 국공유지를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국민주택입니까? 국민대 규모입니까?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고자 하는 자 조합택 건설하는 자에게 공매가 아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 공급받았다면 특혜가 인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급받은 날부터 몇 년 이착 1년에 공사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환매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비지와 관련되어서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시행자는 저 재비 중에 전부입니까? 2분의 1입니까? 제가 괜히 정하겠습니까? 2분의 1을 국민대 건설 사업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십니다. 예, 그래서 17번 함께 와주십니다.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수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얼마? 50%. 그래서 국민대 규모부터 50% 이상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번입니다. 사업체가 국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재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도시화 사업 시행자는 재비지 총면적의 50%. 50%는 절반입니다. 2분의 1을 우선 사업체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양도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감정가격 기준으로 한다. 조성가격과 감정가격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땅을 강제 수용하게 되면 평당 10만원짜리 땅이었다면 5만원에 강제 수용하고요. 여기에 도로 설치하고 지하 매수물에 해당되는 전기, 수도 등의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평당 개발 비용이 70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조성 원가이고 저 조성원가 기준으로 해서 80원 100이든 파는 게 조성원가 기준으로 매각한 것이고요. 이게 시청 옆이나 또는 지하철 역사 옆이라고 하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입지에 따라 토지가 달라지거든요. 그 감정가격이 뭐 평당 1,0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이게 감정가격인데 특별히 국민대 건설 용지로 공급하게 된다면 그때는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고 임대아파트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땡이라고 하는 훌륭한 회사는 임대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임대아파트는 진짜 잘 만듭니다. 왜? 절대 분양전을 안 하거든요. 30년이라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도시 팽창하다 보면 임대아파트 단지가 갑자기 도시 중심지가 되고 그때 통으로 매각하면 엄청 돈 버는데 그런 거에 관심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임대아파트 만들겠다고 하면 그때는
감정 가격 기준으로 공급한다.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한다. 감정 가격 이하. 무엇? 조성 원가 기준으로 한다. 나중에 한번 개발을 해보면 재밌는 게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는 정 회장님도 현대건설 만든 게 그분 70년대 현대건설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일단 그냥 넘어가 나이도 잘 모르겠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도 방법이실 겁니다. 갑자기 엉뚱한 3천으로 빠졌지만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방공사인 사업체가 국민택 건설하기 위해 대지 조성하는 경우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공이죠. 그리고 4번 국가인 사업체는 토지 매수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는 몇 퍼센트이겠습니까? 2%이겠습니까? 4%이겠습니까? 2%. 공공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면 2%이고 도시개발조합이 시군구청장에게 체납된 경비 강제징수하고 잔다면 위탁 수수료가 4%. 공공은 2%. 민간은 4%. 그냥 듣고 시험에 나오면 잘 찍으시면 됩니다. 그냥 재미로 들었던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8번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4번 그냥 얘는 지나가십니다. 18번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보셨던 내용이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1번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주택 공급편을 해나갑니다. 농지법은 딱 문제 하나만 하고 말 겁니다. 치사하다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쉬었다 하십니다.